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금일은 9월 8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2시 13분입니다. 지금 함께 보실 종목은요, SK케미칼입니다. 코드번호는 285130입니다. 자, SK케미칼 관련해서 제가 코로나 관련 종목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노바백스 그런 그 기업들의 코로나 임상 결과에 따른 주가 변동성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좀그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의 주가 등락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지금은 자 추세를 이렇게 좀 그어드려 봤는데 추세가 여기서 좀 이탈 나오는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스권에서의 좀 영향력 안에 있다. 아직까지는 박스권 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의 주가 이탈 흐름을 보여주면서 21선에서 좀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최근에 좀 위축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라는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트럼프가 10월 말부터 중앙정부에 코로나 백신을 투약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라고 통보를 했다 그랬는데 백악관에서는 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어림짐작 이때쯤에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WHO에서는 연말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최소 내년 초쯤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약간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숨고르기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독감 백신, 자 코로나와 함께 독감 백신의 그런 수주가 좀 기대되는 매출에 좀 반영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다.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조금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1차 선물량이 생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독감 백신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도 독감 백신을 좀 투약을 무료로 이번에 4가라고 하던가요? 4가 독감 백신을 무료로 이제 그 백신을 접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원동력이 새로 한번 진행이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하여튼 간에 지금 최근에 좀 이슈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런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 트럼프의 말과 백악관 그리고 WHO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트럼프랑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의식한 지지자들을 좀 모으기 위해서 의식한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시장은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도세를 그 이전까지는 좀 매수세를 강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나서는 매도세를 9월 4일부터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4일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되겠죠. 9월 4일. 여기 9월 4일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주가 하락을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분에서 조금 주가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으니 35만 원이나 30만 원 부근에서의 주가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지지구간이 어디로 형성이 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항과 지지. 이거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변화가 돼요. 저항 구간이었다고 한다면 추후에 다시 지지 구간이 되는 거고, 저항 구간이 지지 구간이 되는 거죠. 지지 구간은 나중에 주가가 좀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는 좀 저항 구간이 다시 됩니다. 이렇게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영향을 미치죠, 차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의 주가를 지지를 받느냐,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35만 원이냐, 아니면은 이 부분. 여기 이쪽 부분인, 31만 원 부분이냐, 35만 원이냐, 31만 원이냐 부분을, 조금 그,
그 바닥을 형성을 하는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서 바닥을 35만 원이냐, 31만 원이냐, 어디에서 바닥이 형성이 되느냐, 반등이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백신 기대감은 다소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숨고르기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독감 백신이 다시 한번 주가의 원동력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가가 좀 떨어지면은 이때를 좀 기회 삼아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시다기보다는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테니까 이 부분에서의 좀 대응을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어느 부분에서 바닥을 형성을 하는지를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잡는 것이 현명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SK케미칼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매수하신 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웹사이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AP투자연구소를 클릭하셔서 자, 화면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라고 깜빡깜빡거리시는 것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시면 저희가 뭐 8월 18일부터 뭐 꾸준하게 매일매일 25일, 26일, 뭐 28일까지 꾸준하게 매일매일 게시판으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작전에는 뉴욕 증시 이제 S&P 500과 나스닥 그리고 뭐 다양한 지수의 변동성들 이렇게 체크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상승 요인부터 하락 요인들까지 설명을 드리고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세종 메디카를 추천드리고 현재가 16,400원에서 매수 추천을 드린 다음 1차 목표가로 16,900원 그리고 손절가로 15,200원 그리고 바로 지어소프트를 추천드렸고 16,500원에 추천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5,1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알려드렸고 이수 앱지스도 현재가 뭐 1,450원에 추천드렸고 1차 목표가 1,750원, 손절가 10,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뭐 추천 종목들 매수가와 1차 목표가, 손절가까지 종목들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상세하게 리딩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 오시면 누구나 무료로 리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추천 받으셔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알찬 정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P 투자연구소 이정열 전문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